반갑습니다. 쇼호스트 양태입니다. 오늘 함께할 제품은요, 쪼쪼쪼 누리로봇K입니다. 누리로봇K는 이미 많은 분들이 또 알고 계시기도 하고, 아이들의 학습 놀이보다도 먼저 개발됐던 게 로봇. 우리가 로봇이 생활에 어떻게, 인간 생활에 어떻게 접목시킬 수 있을까를 연구했던 로봇 연구원이 먼저 만들기 시작한 제품이기 때문에 굉장히 퀄리티가 있고요. 흔하게 우리가 아이들이 너무 뻔하게 가지고 놀 수 있는 그냥 네모 맞추기, 요 정도가 아니라, 뭐 블록 끼우기, 요 정도가 아니라 정말 여러 가지 무궁무진한 것들을 만드실 수가 있어요. 옆에, 요렇게. 자. 오른편에 보시면 영상이 쭈쭈쭈쭈 나옵니다. 오늘 만능 로봇, 놀이 로봇 K로 만든 놀이 기구들이라고 소개해줘도 될 정도로 정말 그 모델들이 어마어마합니다, 진짜. 이따 동영상으로 하나하나 다 보여드리도록 하고요. 네, 손님 1 들어오셨네요. 감사합니다. 많이 많이 들어와 주셨으면 좋겠는 게, 이 놀이 로봇 K가 제가 저번에 한번 방송을 했었는데 굉장히 재밌게 했습니다. 저는 원래 블록 가지고 놀고 이런 거를 제가 정말 좋아해요. 그래서 뭐 조카들이나 아이들 놀아줄 때 놀아주는 게 아니라 내가 노는? 아이들보다 어쩌면 제가 더 흠뻑 빠져 있는 경우들이 있어요. 그 정도로 블록을 정말 좋아하는데, 누리로봇K는요, 진짜 이거는 탐난다. 이거는 가지고 싶다. 내가 살까? 이런 생각이 들 정도로. 어른인데, 그러니까 누구 선물 주는 게 아니라요. 오드리쇼님! 고생하고 있습니다. 주말에요. 이렇게 나와서. 꺅! 오늘 너무 예뻐요. 하셨어요. 오드리쇼님. 정말요? 응? 감사합니다. 오드리쇼님, 제발 나가지 말아주세요. 옆방에 또 지연씨가 하고 있는 걸 알고 있지만, 또 여기저기 갔다 오면서 같이 얘기 나눴으면 좋겠습니다. 오드리쇼님? 응? 토요일날 너무 고생하고 있습니다. 응? 네. 오늘 누리로봇K와 함께 할 건데, 무슨 얘기 하다가 또 이 얘기를 했죠? 난 이렇게 잠깐잠깐씩 까먹더라고, 삼천포로 빠지면요. 이 누리로봇K가 제가 가지고 논다고 말씀드렸잖아요. 제가 가지고 놀고 싶어서 살려 그랬어요. 넘나 예쁜 것이라고, 역시. 전화가 와서? 전화 왔다고? 나가졌나 봐요? 아, 나가다 들어왔다고? 모디. 네, 누리로봇K와 함께하고 있는데, 제가 가지고 놀고 싶을 만큼 정말 어른들도 충분히 굉장히 몰입해서 경쟁심이라기보다는 의지가 불타오르는 느낌이에요, 진짜. 아, 전화와서 나가졌다고, 다시 온다고. 알겠습니다. 아니, 이게 정말 어른들도 열정이 불타오를 정도로 난이도가 굉장히 높습니다. 이건 사실 유치원의 교구로 사용될 만큼 어린 아이들이 가지고 노는 제품이죠. 놀잇감이고. 근데 4살부터 6살, 7살까지 가지고 놀아주는 제품인데, 아니에요. 제가 가지고 놀아본 결과, 이거는 어른분들이 가지고 노셔도 될 정도로 난이도가 높습니다. 오늘 보여드리는 구성은요, 블럭 10개가 샥 드립니다. 그리고 모터 1개. 얘 모터가요, 소리 들리세요? 얘 막 움직이는 거예요. 여기에 이렇게 바퀴를 끼잖아요. 아무거나 한번 껴볼까요? 바퀴를 껴볼게요. 슝! 슝! 봐봐요. 돌아가는 거 보이시죠? 이렇게 모터까지 드리고요. 그리고 짜자잔, 처음에 인사드렸던 활동지까지 함께 구성에 포함입니다. 블럭 10피스, 그리고 모터 1개, 활동지 함께 드리고 있습니다. 이 활동지 보통 그냥 사용설명서 정도라고 생각하실 수 있고, 그냥 한 장짜리 정도 아니야? 라고 생각하실 텐데 엄청 많죠. 그리고 구성도 굉장히 알차요. 이 활동할 수 있는 방법이 다 나와 있는데, 뭐 준비물, 하는 법다 나와 있는데, 얘네들이 정말 얼마나 꼼꼼하게 되어 있는지 몰라요. 안녕하세요. 타요타요님. 반갑습니다. 하이하이.